이제 진짜 출산 앞두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? 평상시에 제가 뭐라고 부르는 여보라고 부릅니까?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여보 자기 한 번. 어, 진짜요? 아니, 저는 연애 때 자기야 해봤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해. 이럴 때 웃을 때 왜 보는 거야? 저야처럼 이런 이래 이래놓고 완전 남남처럼 그러면서 갑자기 기사로 넷째 딱. 진짜 남처럼 막 그러면서. 자, 자 갑니다. 자, 갑니다. 고생하는 넷째 출산 앞두고 아내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한마디. 우리 미애에게. 아 근데 진짜 안 봤는데. 서로 보고. 하지 마세요. 이어 봐봐. 이쁘지 않잖아요. 사실 오늘 이렇게 온 것도. 그냥 진짜 보필하러 왔거든요. 근데 우연치 않게 이름 부르세요. 네. 이 친구가 항상 그냥 좀 뒤에 있는 게 전 사실 좀 편해서 오늘도 그냥 뒤에서 그럴 줄 알고 막 왔는데 이렇게 막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 앉게 된 것도 그런데 또 그런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용기내서 여보라고 네. 한번 해보세요. 자 여보 아니면 미애. 미애 씨 이런 거. 미애 씨. 자 여보 아니면 미애. 하지만 안 미애 미애 것 같아. 아, 미애 씨 해 그냥 미애. 미애 씨. 자. 아 미애 씨요. 아 제가 사실 방송이나 아니면은 자기 노래 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고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말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열심히 더 해야 되라고 이렇게 파이팅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지금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은. 그와 동시에 그만한 또 미안함이 더 항상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. 또 아쉽게도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다산을 한다는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. 셋째도 힘들었지만 넷째는 더 힘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너무 잘 이겨내는 것 같고 감사한 마음밖에 없죠.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마지막 스케줄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 좀 많았던 것 같고 항상 부족해서 제가 맨날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네, 그런 거기까지.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네, 항상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것도 항상 아 제가 너무 약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걸 못했어요. 둘이 있을 땐 잘해요. 예수님도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면 남편도 그것도 큰 에너지입니다. 막 이상한 악플 같은 거 닫고 해도 그냥 좀 개의치 않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거든요. 진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항상 그냥 힘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 여보 여보 아 여보는 진짜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. 아 여보. 아, 여보 당신 사랑해요 여보. 노래가 있어. 여보 당신 사랑해. 당신의 의미 하나 쫙 하라고. 가족들의 이름 덩그러 지원이 있어서 지금 메트로 여신으로 등극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.